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선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져 있는 트러플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연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트러플이 발견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조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러플이라고 불리는 서양 송로버섯은 매우 독특한 맛과 향을 가져 세계 3대 진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무척 제한적이고 채취하기도 어려운 탓에 부르는 게 값인 수준입니다. 이런 트러플의 특징에 인공 재배를 위한 연구 역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또한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에 힘쓰고 있는데 최근엔 국내에서 자라고 있는 트러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트러플이 석회질이 많은 땅에서 자란다는 점에 집중했고 이에 따라 전남 지역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지역 20여 곳에서 트러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에서 3개 신종 트러플 한 종을 포함한 3종의 트러플 자실체를 발견했고 발견한 자실체를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에 감염시켜 접종료까지 생산했습니다. 도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 발견한 트러플을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에 심어 순수한 국내산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트러플균을 가지고 우리 자생수종의 트러플 묘목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문제이고요. 이게 거의 매뉴얼화되다시피 해가지고 양산체계가 된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트러플 연구에 어떤 핵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트러플을 과수원식으로 재배하고 있는 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트러플 과수원을 만들 수 있게끔 관련 양산체계를 마련해 지역 농가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개암나무에다가 트러플, 블랙 트러플을 접종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과수원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국내에서 약간 도입해갖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트러플 국내 자생균을 통한 자생수종의 트러플 감염료를 생산해서 그걸 원하는 농민들한테 팔아서 과수원식의 어떤 재배를 통해서 트러플을 매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 근처 마트나 상가에서 국내산 트러플을 살 수 있는 현실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